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낙후된 경기 북부를 일으킬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 지역의 특색을 살려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면 경기 북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가뜩이나 거대한 수도권에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경기도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 비수도권과 서로 상생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경기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임순택 추진단장을 만나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수도권이라는 굴레에 묶여서 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사업에 여러 가지 이제 지방에는 혜택이 있는데 경기 북부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까지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죠. 경기도로 남아있는 한 경기 북부 지역은 앞으로 영원히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경기 남북부 간의 경제 격차는 계속 커질 것이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그 경기 북부 비전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비전에는 경기 북부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종 산업을 유치하고 규제를 완화시키고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런 그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날 중앙정부에 주민투표를 건의를 했던 것이죠.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한다. 결국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기북부특별도지사를 선출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9월 26일 날 중앙정부에 이제 주민투표를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고 다수 주민들이 찬성이 나온다면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특별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 법안을 21대 국회 내에서 이렇게 통과됐으면 하고 우리 김동연 도지사께서 국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인구가 경기북부 지역으로 유입이 되고 산업까지도 지방의 산업까지도 유입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하고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비전은 비수도권의 산업을 경기 북부 지역으로 가져오겠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경기 북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경기 북부만이 할 수 있는 산업, 비수도권과의 경쟁이 아닌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신성장 동력으로서 미래 산업을 유치해서 경기 북부의 산업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이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부분은 비수도권하고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상생발전기금을 우리 경기도가 더 부담을 하고 여기서 생기는 과실은 다시 비수도권하고 나누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이렇게 일조를 하면서 비수도권과 상생을 하도록 하겠다고 저희가 지금 비수도권 주민들을 설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이 국회에 전달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